2단인 카멘까지 스펙업 47돌이 나을까요? 무기 25강이 나을까요? 당연히 무기 25강이죠 선생님. 또 속 터진 소리 하고 있다. 무기 25강은 장기백이 있으니까 돈 가지고 돼. 근데 97돌은 돈 플러스 운이야. 밖에서 현실에서는 수바 1000원 2000원 가성비로 막 어떻게든 좀 아껴보려고 진짜 팔악을 하면서 왜 도대체 게임만 하면은 능지가 박살이 나는 거야. 다들 밖에서 쓸 돈이 없다고요? 그럼 게임에서도 쓰지 마. 자기소개냐고요? 전 죄송한데 현실에서 더 능지가 박살이 나는 사람이라. 주변에서 요즘 47돌 많이 깎길래 키우키움 능지 챙겨보겠습니다. 제가 97돌 이야기만 나오면 발작을 하는 게 그겁니다. 님들 인터넷 방송 자주 보잖아. 막 방송하시는 분들 보면은 안 되면 막 몇천만 원까지 깨지는데. 이다님, 지난주에 목욕탕에서 만난 사람입니다. 엄청나시더라고요. 방송 오래 해주세요. 그래요. 그때 만난 그 작은 분이구나. 반갑습니다. 힘내시고요. 이다영, 나 커피랑 핫도그 주문한 거 벙크 먹으면서 가야지. 그래 맛있게 먹고. 내가 뭔 말을 해줘. 그래 맛있게 먹어. 이다영 유니언 9500 퐁퐁섭 유저입니다. 리부트 가야 될까요? 네, 일단 리부트 섭은 가자마자 링크는 댐증 링크부터 작업을 좀 하시고요. 우르스에서 매소 보상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캐 200부터 찍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사냥하면서는 무조건 채집 위주로 좀 하시고요. 그리고 리부트 섭은 못방감이 본섭하고 다릅니다. 랩차가 크게 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무조건 해당 레벨에 맞는 사냥터에 골라서 가시면 됩니다. 왜 메이플 다 하냐고요? 아니 게임 방송이 수박 그 정도는 알아야죠. 이다님, 16층 도화가인데 뒤에 공청기 에너지 효율 등급 몇 등급인지 좀 봐주실 수 있나요? 16등 도화가인데 뒤에 있는 공기청정기 에너지 등급이요? 아 잠시만요. 아 3등급입니다. 예, 3등급이에요. 아 예, 중요하죠. 중요합니다. 아니 또 막 뭐가 무슨 풀립니다. 형 데이트 잘하고 와. 아유 또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레이님. 야 근데 뭐 오늘 월급날입니까? 오늘 며칠이야? 뭐 오늘 천원 펀치가 수바 거의 개틀린 건인데? 윙크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윙크 한번 해달라고요? 숙제 방송에 탈을 쓴 혼돈의 이다타. 아 상아타 까고 싶다. 혹시 방송 보는 사랑초님 계십니까? 오늘 인파해요? 다 끝났습니다. 나 잠깐 고민 좀 해볼게. 고민하면 늦어. 잠깐만 지금 얼마냐 골드가? 오늘 상담하느라 돈 많이 받았으니까 좀 갈게요. 야 이거 일단은 50만원어치만 한번 해볼게요. 좀 각 나오면은 한번 해보고 형 이거도 나오면... 보태서 아이고 수바 뭔 놈의 30만원이냐 씨발. 아유 감사합니다. 아유 고맙습니다. 나도 얼마 안 되지만 보내요. 무슨 오늘 뭐 날인가요? 야 근데 오늘 좀 과하게 터지는데 왜 그러지? 아유 또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뭐야? 아이고 우리 건스님도 참 이게 뭐선 이거 퍼펙트님 건스님 아이고 감사합니다. 강하기. 아이고 우리 딩동 땡동님 땡동 딩동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아이고. 우편이 왔다고요? 아이 우리 교란님 아이고 야 이거 감. 취직해서 재료를 못 보내는데 돈을 주면 돼. 취직을 했으면 이제 재료 말고 돈을 주면 돼.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 골드 왜 사냐고요? 왜 화나셨나요 혹시 선생님 골드를 사서? 아 이거 좀 핫탑 좀 가려고요. 예. 닉네임이 화가 많은 사람이네. 얼마 안 되지만 저도 원날인가요? 아이 아유 감사합니다. 아 주님들다 아이 나 전담 좀 피게. 장기백? 미친 2연속 장기백이네? 아이 3연속 장기백은 좀 4연 장기백 가져와. 에휴 씨 인생 이거 강화가 갔다가 씨 다메다메 다메요 아나타가 스키데 스키스키야
개스키야 강아지부터. 왜 로아를 돈칭누로 하냐고요? 이건 돈칭누가 아니라 수바 돈 주고 기도하는 거예요. 돈칭누는 내가 50만원씩 충전하는 게 아니라 500씩 충전하는 게 돈칭누고 이 사람아. 우리는 그게 돈이... 야 님들 이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게임에 돈 쓰는 걸 부러워하지 마세요. 님들 회사에서 수바 연필 없다고 비품 님 사비로 사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? 나는 이거 비품 충전이야 지금. 비품 충전 남는 게 없어요. 시청자가 남는다고요? 아 그래요. 또 가불기 쓰네. 와 나 장기백 4개 본 거예요? 역겹다 역겨워. 진짜 레전드로 안 되네. 레전드로 그냥 인파 버렸어야 되는데 이거. 아씨 두구게 샀어. 근데 팩트는 저렇게 장기백 봐도 슬레이 사기 친 거면 매꿈 업고이막으로 깡으로 버텨라. 그 죄송한데 슬레이어에서 장기백 봤으면 뭐 지금은 응원하고 있을 것 같아요? 괜히 업까지 마세요. 아 붙었다 씨발. 아 끝났다. 야 이거 진짜 만만치 않다. 야 지금 방금 현찰 한 140? 130 정도 들어간 것 같거든요? 130? 아유 수고. 아유 수고 수고 수고. 자 잠깐 즐기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. 딸깍딸깍 좀 하겠습니다. 카브리엇! 진짜 방망자 끝까지 지랄이네 이거. 꺼져 꺼져 안 해. 마지막에 뭐 뜨나나 보자. 수부다. 좋은 선택이에요. 아 좋은 선택이라며. 자 이번에 과학적으로 제가 선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잘 보세요. 자 이번에는 내가 유효가 힘이랑 무궁이죠. 그래서 단순하게 보기에는 이게 좋아 보입니다. 안전하니까. 하지만 저는 이걸 가요. 왜? 고점 노릴 거면 이걸 가는 게 맞기 때문이죠. 당연히 하나 붙었네요. 웬일이래요? 자 여기서 힘이 연성될 확률 5를 올려준다. 질서를 버리면서 가기에는 너무나 낮은 수치다. 무기 공격력을 2단계 연성시켰는데요. 나쁘지 않습니다. 초반이라서 기회 두 번 소모는 나쁘지 않아요. 왜? 첫 번째 질서에서 기회 소모 없음이 뜰 수도 있기 때문이죠. 하지만 보통 그렇게 안 떠요. 근데 여기서 대성공을 주네요. 모든 효과의 대성공을 30% 올린대요. 나쁘지 않은 선택지인데 확률이 지금 작업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원숭이 쉑은 안 됩니다. 질서를 버린다고 해서 이 새끼가 유효일까요? 아니에요. 우리는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. 근데 할매는 항상 승부를 보게 되면 오 웬일이래 하나 주네요. 아 다른 좋은 보기를 두 번을 준대요. 이건 뭐 선택지 없죠. 무조건 질서 가야죠. 자 갑니다. 자 연성이 9회가 남은 상태에서 최고 단계의 효과 최하 단계의 효과가 하나 올라간 대신에 최고가 깎인데 하지만 우리는 방금 할매가 다른 좋은 보기를 두 번을 도졌기 때문에 시원하게 론을 한번 때립니다. 이무의 효과 하나 봉인된대요. 여기서 설마 무궁이 봉인되겠습니까? 남자답게 눌러요. 무력화 저격 성공. 이득이죠? 여기서 올라갑니다. 올라가면서 힘이 됐어요. 근데 여기서도 힘이 플러스 마이너스 2 바로 눌려가지고 붙는다면은 이 새끼는 5각이 나오는데 5각이 잡혔어요. 롤이 지금 3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롤 치겠습니다. 한번 롤 치니까 개 구데기 같은 게 나오는 듯 했지만 당신이 선택한 효과를 2단계 연성시켰는데요. 더 이상의 롤 소모는 조금 아쉽기 때문에 3번으로 무기 공격력을 시원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꺾냐 안 꺾냐를 한번 봅시다. 연성 6회가 남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제가 한 개만 런을 치면은 질서를 두 번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한번 꺾어도 돼. 왜? 기회 소모 없음을 띄우기 위한 다른 좋은 보기가 2회 남았기 때문에 한번 띄우게 되면은 여기서 꺾어도 질서를 두 번을 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힘을 끌고 가야 되는 상황에 무기 공격력 대성공 7%보다는 이 친구 킬 본 거에 15%가 좀 큽니다. 그래서 이 친구를 끌고 가면 돼요. 자 여기서 다른 좋은 보기가 두 개 남아있는 상태에서 회피의 달인 효과를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를 해준대. 회피의 달인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. 꺾자니 다른 옵션도 별로 안 좋아요. 저는 롤을 치겠습니다. 롤을 치면서 이번 연성에서 무기 공격력 효과가 연성된 확률을 35% 늘리면서 여기서 눌려서 대성공이 뜨게 되면 좋았을 텐데 대성공은 안 떴네요. 하나 붙을 거고요. 다른 좋은 보기 횟수가 1 늘었네요. 하지만 저는 상남자기 때문에 한 번 더 롤 때립니다. 기회 소모가 떠버렸네 이 개새끼. 자 그러면 여기서 할매를 픽을 하면서 어떤 이렇게 무기 공격력을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. 자 저는 지금 이제 롤이 없는 상태에서 선택지가 3개이기 때문에 억가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. 바로 질서 할매 눌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힘만 붙어주면 깔끔하게 회피의 달인이 붙을 것 같아요. 오 너무 좋아요. 그러면 여기서 깔끔하게 임의 효과 1단계가 올라가면서 회피의 달인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? 5가 뜨죠. 선생님들 이렇게 깎는 겁니다. 아시겠나요? 너무 쉬워요 연성은.
너무 쉬웠어요. 나이스 유튜브 각. 운 좋나 좋다 진짜. 어허 운이라뇨? 실력입니다. 운이라뇨? 실력이에요 실력. 못 가는 것도 실력, 잘 가는 것도 실력. 프로페셔널 홍이라고 불러주세요. 수바형 혹시 돌깍 때리는 안 하십니까? 7분의 7 깎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. 77돌깎기 대리요? 야 77돌 들어오세요. 여기 들어오세요. 뒷구방. 아 77돌은 수바 돌 두 개면 끝나버리지. 들어와. 77돌 아. 선생님이세요? 네 안녕하세요. 아 예 77돌에 도대체 얼마나 썼길래 그렇게 가슴이 아파합니까? 폐온 박았는데 안 돼요 지금. 아 수바 77돌에 폐온 천 개라고요? 아, 너무 힘들어요. 아 울지 말고. 아 뭐 다 큰 남자가 군대 언제 전역했어요? 저 13년도에 제대했습니다. 아니 수바 나 선생님 나이 30 넘어가지고 돌 깎다가 울면 되겠니? 빨리 이렇게 해봐요. 다 돌 갑시다. 자 이감 깔끔하게. 그렇지 됐다. 아, 야 이거 못 뛰면 이거 못 뛰면 니 탓이야. 이거 나한테 불하지 마. 그렇지 됐어. 예 예 지게임 수고 갑니다. 예. 아 감사합니다. 어 예 수고 수고.